지난 1월 7일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콜로라도 인근에서 4,900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액토비우스 화석 네 종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액토비우스는 4,500여 종이 넘는 바퀴벌레 종류 중 가장 대표적인 독일 바퀴의 조상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독일 바퀴의 원산지가 유럽과 아프리카 동북부일 것으로 추정해왔었다.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호박 화석에서 4,400만 년 전 액토비우스 표본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콜로라도에서 발견된 액토비우스 화석은 유럽, 아프리카보다 적어도 500만 년 전 미국 대륙에 이미 독일 바퀴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퀴벌레 진화 연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듯 억겁의 시간 전에 자연이 만들어준 오래된 화석 표본을 비롯해 인간이 만든 생물 자원의 다양한 표본들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역사와 진화, 그리고 미래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어준다. 자연이 만들어낸 표본, 화석에서부터 미이라, 박제를 거쳐 플라스티네이션에 이르기까지 진화를 거듭하는 표본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를 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비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지금은 사람의 발길이 적은 산의 계곡이나 들에 나가야만 나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 뚜렷한 것은 환경 파괴로 인해 나비들이 점점 갈 곳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한라산의 고지대에서만 서식하는 산굴뚝나비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돼 있다. 모든 동식물들이 그렇듯 제한된 서식 환경이나 생태 환경을 가질 경우 그 종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산굴뚝나비가 바로 그런 경우다. 지구의 온난화는 산굴뚝나비를 점점 한라산 고지대로 몰아가고 있다. 산굴뚝나비는 한라산 1300m 이상에 사느냐 그러면 그거는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더운 곳보다. 그래서 그걸 한지성 나비라고 그래요. 서늘한 곳에 사는 나비다 그야. 근데 이제 그런 나비들이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건 앞으로 모르죠. 온난화 돼가지고 계속 온도가 올라지면 거기서도 못 살게 되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1300m에서 이제 백록담 쪽으로 막 계속 올라가다가 거기서도 못 살게 되면 이제 멸종될 수도 있죠. 서식지 환경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기후의 변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2080년에는 국내에 서식하는 나비 가운데 18% 정도가 멸종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다. 온난화로 인한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온난화는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만 관찰되던 나비를 우리나라로 데려왔다. 나비는 워낙에 이동성이 강한 그 야생입니다. 야생곤충입니다. 이유는 나비는 이제 자기만의 그 적합한 기온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지금 아열대 기후로 변화로 인해서 따뜻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비들의 이동이 더욱더 활발해졌고 아마 다른 나라에서 저희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나비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입된 나비 중 우리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나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비의 애벌레가 소철의 어린 잎을 갉아먹어 서귀포 지역 소철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소철꼬리 부전나비가 바로 그 예다. 그게 피해가 대단해요. 어떤 때 보면 거기
소철 그 자생지 많거든요. 서귀포쪽에 가면 아예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의 피해, 우리나라 수목에 피해를 준 종류도 있다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소철 꼬리부전나비예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비의 생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비가 어느 온도를 좋아하고 기온에 따라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어떤 서식 환경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어떤 환경에 취약한지, 이러한 생태적 지식 없이는 중요한 나비의 멸종이나 생태 교란을 일으키는 나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바로 표본이다. 모든 생태계는 기록을 바탕으로 보호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연구와 학술적 뒷받침이 되어주는 기본적인 자료가 바로 표본인 것이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어떤 나비가 새로 나왔다, 발견됐다 그러면 말로만 그렇게 얘기해서는 전혀 과학적인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본을 채집해서 표본으로 제시해가지고 내가 어제 채집한 것이 이 표본이다, 그렇게 제시했을 때만 학문적 가치에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그러니까 모든 도감 같은 걸 보면은 표본한 채집 그 사진을 다 곁들여서 그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곤충은 모든 곤충이 학문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 표본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문 발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채집을 해서 표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해마다 여름이면 초등학교 방학 숙제로 동네 뒷산과 들에 나가 곤충을 채집하던 일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박물관에 전시된 표본을 통해 그들의 생태를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가까운 곳 어디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이 나무는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나무로 평가받는 구상나무다. 구상나무는 1,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라며 바위 위에서도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종이다. 하지만 구상나무는 1920년 미국 하버드대 부설 아널스 수목원 식물학자인 어네스트 윌슨이 신종으로 학계에 보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미국과 유럽 등지로 건너간 구상나무는 품종 개량을 거쳐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고유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고 구상나무 품종을 역수입하고 있다. 이유는 그들이 종자 개량을 한 후 특허 등록을 통해 지식 재산권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가 뭔지, 유전 자원의 소중함이 뭔지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자원을 빼앗겼다. 그때 당시 구상나무가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식물이라는 증거 자료를 만들고 등록을 했더라면 이런 슬픈 역사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식물 자원의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는 표본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종이 무엇인가 증명할 수 있는 그 기초 자료가 되는 게 바로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국가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그 로열티를 줘야 한다. ABS라는 그런 국제법인데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자국의 자원들을 점점 강화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도 미리 대비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표본입니다. 식물 표본은 채집부터가 표본 작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채집된 식물은 행태적으로 개체군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생식기관과 영양기관이 모두 달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식물의 주요 식별 형질 등 식물의 특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생긴 모습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채집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만큼 표본도 다양해진다. 이런 다양한 표본들이 우리 자원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돼주는 것이다. 표본은 관리에 있어 표본 정보를 정확히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본의 동정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채집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GPS나 해발 고도 등 상세 정보를 적기도 한다. 그러니까 라벨이 없는 표본은 가치가 없어요. 정말 연구용으로 하려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몇 월, 며칠에 이 지역에서 채집을 했고 뭐 그 지역의 특징을 적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몇 월 달에 꽃이 그 화기 같은 것도 보통 꽃이 있으면은 이달 채집 날이 화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80년대에는 분명히 이 지역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뭐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올해 뭐 얼마 전까지 이 지역에 나오지 않는 식물들이 나왔다? 이것도 다 표본의 기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록 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식물 자원을 비롯해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 자원은 고령화, 에너지 고갈, 식량 부족 등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 와서 생물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그린 골드라고 불릴 정도다. 우리 생물 자원의 유전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생종의 생물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그린 골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가 생물 자원 관리 시스템 안에는 현재 이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생물 자원의 정보가 채집 정보부터 학명, 표본의 정보까지 자세히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장고의 연면적은 6,691제곱미터로 1,100만 점 규모의 생물 표본 수장이 가능한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보관된 생물 표본은 식물 표본을 비롯해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균류, 미생물 등 210만여 점에 이르며 매년 15만 점의 생물 표본이 새롭게 들어오는 실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땅에 있는 각종 생물의 유전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연구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우리 고유의 자생종을 보호하고 멸종된 동식물을 되살리기도 한다. 따라서 수집된 생물 표본을 잘 관리하는 것은 표본의 제작만큼이나 중요하다. 표본이 변색되거나 탈색되는 것을 막아줄 특수 형광등 설치나 리히터 규모 6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는 기본이다.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료가 물리적 요인으로 훼손되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화하듯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진화를 거듭하며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한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생물 자원의 표본을 확보하고 연구하는 일이야말로 생물 주권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구 표면의 약 70%는 바다로 덮여 있다. 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크게 연결된 서식지로 매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해양생물자원은 민물자원과 함께 세계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약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식량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인구 증가와 함께 수산자원의 섭취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양생물자원은 수질오염이나 지구온난화 등 외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해양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해양생물자원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연구해 나가야 할 자원이며 표본은 해양생물자원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종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왔는지 진화사적인 그 변이 형태를 연구를 할 때 보존되어 있던 시료들을 꺼내서 다시 확인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류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세대에서 가지고 있는 어류상들이 어떤 어류상들이 있는지 밝히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용 어류 표본은 화면에서 보이는 건조 표본이나 박제와 달리 포르말린을 이용한 액침 표본으로 만들어진다. 어류는 다른 생물과 달리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강력한 성질의 방부제가 필요한데 포르말린은 무색의 투명한 포르말데히드 35%의 수용액으로 강한 살균력과 자극성을 지녀 어류 표본에 강력한 방부제 역할을 해준다. 기본적으로 어류는 그 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조를 하게 되면 그 표본이 쭈그러들고 색깔도 변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액침 표본을 하게 되는데 액침으로 주로 하는 그 액침 표본에 주로 이용하는 그 포르말린 용액은 어체가 부패하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로 포르말린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포르말린으로 완전히 고정이 된 그 어류 표본은 장기간 보관할 때에는 차츰 그 알코올로 그 치환시켜서 장기간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어류의 액침 표본 과정을 잠시 살펴보았다. 우선 어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포르말린 용액을 어체 내에 주입해 내부 기관이나 근육들을 썩지 않게 해주는 게 첫 번째 과정이다. 어체를 고정할 때는 각 부위의 지느러미를 바로 펴서 어체의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해 표본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준다. 그 다음 지느러미나 외부 비닐 조직이 마르지 않게 어체의 지느러미 모양이 제대로 펴질 때까지 꾸준히 포르말린을 발라준다. 어체의 형태가 원형대로 복원되어지면 표본 병에 넣어 고정하고 최종적으로 포르말린을 부어 보관한다. 하지만 딱딱한 골격을 지닌 해양생물을 장기간 보관할 때에는 포르말린 대신 알코올로 대체를 해주어야 한다. 약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어체 내부에 있는 골격,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골격 부분이 서서히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관할 때에는 알코올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100% 순수한 알코올로 대체를 할 경우에는 그 어체 체내에 가지고 있던 수분이 급격히 빠지면서 체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약간 좀 쭈그러지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알코올 30% 알코올, 50% 알코올, 70% 알코올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단계별로 치환을 해주게 됩니다. 포르말린이나 알코올을 이용한 액침 표본은 밝은 빛에 노출되면 침전물이 생기고 탈색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두운 암냉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온도와 습도는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제작되고 보관되는 액침 표본은 연구자가 원할 때 엑스레이 장비 등을 통해 표본의 골격을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 재사용하여 영구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녀 어류 표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3년 8월 미국 CNN 방송 등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신종 포유동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그 동물은 아메리카 너구리과로 올링기토란 별명을 지닌 마사리키온 네블리나다. 올링기토는 그동안 100년이 넘도록 표본이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었지만 생김새가 비슷한 올링고로 잘못 알려져 왔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이름을 달고 표본실 서랍에 처박혀 있던 올링기토는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 과학자들에 의해 재발견되었다. 연구소의 한 과학자가 올링기토의 표본을 보고 짙붉은 털 색깔과 특이한 두개골이 자신이 알고 있던 어떤 동물과도 다르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품고 전 세계 박물관의 올링고 표본 95%를 철저히 조사해 아직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종임을 밝혀낸 것이다. 표본은 보통 개체의 학명을 비롯해 발견 당시 서식지, 생김새, 개체의 특성 등을 자세히 기록해 유전자 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표본의 자료를 바탕으로 올링기토의 서식지가 북부 안데스 산맥의 해발고도 1500m에서 2700m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러한 특성을 지닌 운무림을 뒤져 콜롬비아 중부 지역과 에콰도르 서부 지역에 걸친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는 올링기토를 찾아냈다. 35년 만에 첫 신종 포유로 발견이라는 쾌거를 일으킨 올링기토의 발견을 이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올링기토의 표본이었다. 신종 포유류의 발견뿐 아니라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의 멸종 요인을 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도 바로 표본을 통한 연구다. 생육 환경의 변화나 화학물질의 사용 등 어떠한 요인이 이 생물을 멸종으로 치닫게 했는지 우리는 다양한 표본을 통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물 표본은 생물의 역사를 담고 있는 타임캡슐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는 그 당시 채집한 수많은 표본의 분석을 통해 과거의 상황을 연구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예. 예전에는 그 뭐 염전 근처에서 주변이 염전이 많아서 염전 근처에서 이제 서식했던 조류가 염전이 없어지면서 무슨 뭐 도시 공원화돼서 하면은 그때 당시 깃털에는 틀림없이 염분 성분이 이런 게 남아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거는 다르고 그러면은 그게 표본에서 올 수 이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도 알아볼 수 있고 그때 당시 이제 식생 먹이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표본으로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자체가 그 귀중한 게 아니고 이게 오래 보관이 돼가면서 그 표본을 보고 찾을 수 있는 키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물 연구하는 사람들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표본인 거죠. 또한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생물종을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는 데에도 표본은 필수 자료가 돼준다. 러시아에서 들여온 반달 가슴곰이 바로 그 예다. 멸종된 종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다시 재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재도입 과정에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종이 우리나라에 다시 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유전자와 들여오려는 그 개체군의 유전자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필수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위해서는 표본으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해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조 표본으로 만들어지는 곤충이나 식물, 액침 표본으로 만들어지는 어류와 달리 조류나 포유류는 어떻게 표본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선 표본 제작을 위한 샘플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다. 샘플은 로드킬이나 독극물 폐사체 등 죽은 동물들이 전국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곳에 들어오는데 사체의 상태에 따라 대상은 크게 곤박제와 가박제, 골격 표본과 액침 표본으로 분류된다. 곤박제는 생물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재현하는 제법으로 박물관의 전시나 학교 교재 등에 쓰이는데 살아있을 때의 외형적인 형태와 주변의 생태까지 고려해 만들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기술을 요한다. 가박제는 분류학적 연구 자료로서 연구자가 활용하고 보관하기 편하게 만든 표본이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재현할 필요는 없다. 골격 표본은 척추동물의 장기 따위를 모두 드러내고 골격만으로 만든 표본을 말하는데 소형 포유류의 경우 움직임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골격 표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액침 표본은 어류처럼 동물체를 약액에 담가서 보존하는 표본으로 보통 알코올이 70%, 증류수가 30% 혼합된 용액에 넣고 침전시키는데 동물의 DNA 추출을 위해 근조직이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중 우리는 곤박제의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조류의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몸통을 가죽과 분리하기 위해 가슴과 배를 절개하는 일이다. 몸통을 빼내기 전 날개, 목, 다리 부분의 관절을 모두 절단하고 꼬리뼈까지 자르면 몸통과 가죽이 분리가 된다. 이렇게 분리해낸 몸통은 유전자 원형 DNA 조직을 적출하고 생체 로컬 정보를 기록한 뒤 밀봉하여 냉동 보관한다. 남게 된 가죽에는 방부 처리를 해주는데 이때 사용되는 방부제는 명반과 붕사, 방충제를 섞어 만든 파우더 방부제로 가루들이 균일하게 가죽 안쪽으로 붙게 되면서 방부 기능을 하게 된다. 방부제를 발라준 뒤에는 날개와 다리, 머리 부분을 철사로 고정시켜주는데 생체가 가지고 있는 근육이나 생체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고정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크기가 작은 조류는 가죽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미세한 힘에도 가죽이 찢어질 수 있어 섬세한 작업을 요구한다.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 그 오리류나 이 겨울철새들이 대부분 지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월동을 하기 위해서. 그 지방을 제대로 제거해 주지 않으면 표본을 만들고 난 후에 보관하고 있을 때 그 기름이 표본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가죽과 붙어 있는 지방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만 오랜 보존을 할 수 있는 표본이 되는 거죠. 제거된 뼈나 몸체 부분에는 인공솜을 채워 넣어 형태를 잡아준다. 그런 뒤 가슴 위쪽부터 좌우로 번갈아가며 봉합을 해준다. 마지막으로 의안을 집어넣어주는데 생체가 살아있을 때 의안과 같은 정확한 크기와 색을 넣어주어야만 한다. 그런 뒤 흐트러진 깃들을 정리정돈해주는데 깃털이 자기 위치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어야 정확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 포유류의 경우
부위별로 정확한 측정치를 가지고 모형을 먼저 만든다. 부위별로 세부적으로 측정치를 가지고서 이런 모형을 만들게 되죠. 이 모형을 만든 후에 방부 처리된 가죽을 씌우는 방법을 씁니다. 조류와 달리 포유류는 천연소금이 추가된 심전용 방부제를 사용하여 가죽을 담가 놓는다.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는 강한 방부제가 사용되기도 한다. 2012년 제주에서 발견된 큰 바다사자가 이곳으로 인양됐는데 죽은 지 2주가 지난 폐사체였다. 따라서 빠른 부패의 진행을 막기 위해 미량의 포르말린을 사용해 가죽을 경화시켜 주었다. 포르말린은 강한 자극적인 냄새와 인체에 유해한 성분 때문에 액침표본 외에는 잘 쓰지 않는 방부제다. 극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표본의 부패가 상당히 심하게 진행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부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가죽의 그 진행을 단번에 막기 위해서 그 포르말린 용액을 집어넣게 되면 그 조직이 경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털이 빠지기 시작하는 걸 포르말린이라는 약품에 의해서 그 화학 약품에 의해서 빠지는 거를 그 강제적으로 그 경화시켜서 이제 정지할 수가 있는 거죠. 방부 기능이나 이런 뭐 경화 기능은 특출난데 포르말린을 사용했을 때는 그 보존에도 문제가 좀 되기도 해요. 그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 포르말린이 계속 그 기화하면은 그 어떤 여러 가지들이 인체에도 안 좋고 지금은 그 포르말린은 이제 극한 상황 아니면 쓰지 않는다는 거죠. 포르말린은 독성이 너무 강해 사람이 먹으면 구토와 경련, 시력 악화 등이 일어나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다. 냄새 또한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맡기 힘들 정도지만 과거 표본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생물 표본의 보존을 위해 포르말린을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표본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오늘날 포르말린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장기나 근육 등의 내부 조직을 박제나 건조 표본으로 만들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플라스티네이션은 유기체의 조직을 살아있는 듯한 상태로 해부 표본화해 반영구적으로 보존하는 혁신적인 해부학 기술이다. 이 기술 덕분에 이제는 포르말린을 채운 유리병에 장기를 담아 보관하는 재래의 방법 대신 건조하고 무취한 상태에서 동물이나 인체의 장기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플라스티네이션 기법을 처음 고안해낸 사람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군터 폰 하겐스 박사다. 그는 1977년 반응성 플라스틱 주입을 통해 인체 표본을 만드는 기초 기술을 개발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수분이 많아 표본 제작이 힘들었던 폐와 같은 장기나 뇌, 심지어 혈관까지도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단 우리 몸속에는 70%가 수분입니다. 이 수분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부패 과정에도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물 자체를 액체 고무랑 잘 바꿔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액침 표본에서 벗어나서 냄새도 안 나고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고 또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그러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과거의 보존 방법에서 한 단계 더 앞서 나간
현재까지 보존 방법으로서는 최상의 방법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전신 플라스티네이션 작업 과정을 인체 마네킹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체내의 모든 세균과 부패 현상을 중지시키기 위해 이 과정에서는 동맥에 10%의 포르말린을 주입한다. 그런 뒤 시신의 구조 형성을 위해 폐부 도구를 사용하여 피부, 지방, 결합 조직을 제거한다. 그런 뒤 영하 25도의 차가운 아세톤에 시신을 넣으면 그 과정에서 세포 조직 내의 수분이 제거되면서 수분과 아세톤이 서로 대치되는 치환작용이 일어난다. 4, 5주 정도가 지나면 세포 내의 모든 수분이 아세톤으로 대체되는데 2단계에서 표본을 아세톤 용액에서 꺼내 중합체 용액에 담근 후 진공실에 넣는다. 진공실은 아세톤을 제거하고 중합체가 시신의 말단 세포까지 퍼지는 것을 돕는다. 이 아세톤을 빼내는 과정에서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就是这个最难的过程就是这个在真空状态下取肾需要把这个丙酮变成一种气体气泡在液体过程当中全部给它脱离干净最终是需要把水分和脂肪全部脱干净这是一个难点因为将来就没有水分和脂肪的话这个标本就再也不会腐败了所以这是一个难点。 만약 표본이 전신화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자세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진공 주입 후 신체를 원하는 자세로 맞춘 다음 와이어, 바늘, 고정쇠 등을 이용하여 고정해주는데 미세한 혈관이나 신경을 고정시켜주기 위해 이 과정에서도 꽤나 섬세한 작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서 뭐 근육이나 장기처럼 큰 조직들은 굳히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혈관이라든지 신경이 나가서 서로 나눠지는 그런 것을 만약에 표본을 만든다 그러면 각각의 가지마다 다 우리가 고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작업이 아주 미세하게 또 아주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정을 잘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잘 못하거나 해부를 잘 못해놓으면 고정은 잘 됐을지언정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가치는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 전시용 플라스티네이션을 만드는데 보통 3, 4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정상적으로 완료하는 데까지는 약 1년여의 시간이 걸린다. 전시용 플라스티네이션은 현재 독일과 키르기즈스탄, 중국의 다리엔 연구소 등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해부학 실습용으로 인체 플라스티네이션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체의 표본이 플라스티네이션으로 제작 가능하게 되었다. 해부학 표본은 연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운동기관, 장기나 조직과의 관계 같은 어렵고 복잡한 구조를 책만으로는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플라스티네이션 제작으로 학술 조사뿐 아니라 해부학 표본을 미학적인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 플라스티네이션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생물 표본을 대표하게 되었다. 아주 한국적인 표본들이 꼭 있죠. 한국에 있는 한국 것들. 우리나라의 것들에 대한 표본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사람 몸에 대한 구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초중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본들 그런 표본들도
이렇게 플라스네이션으로 바꿀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집트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이집트인들은 영원 불멸한 삶을 위해 미이라를 만들었고 이로써 죽은 자의 환생을 믿었다. 오늘날 그들이 남긴 미이라는 다소 부족하지만 그들의 생활, 건강, 문화 등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완벽한 미이라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영원 불멸한 삶을 꿈꾸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은 매 한 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했던 생물 자원의 연구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표본의 제작은 현 인류와 후대를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현 인류의 당연한 몫이 되었다. 그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표본들은 본박제가 됐던 가박제가 됐던 액침 표본이 됐던 골격 표본이 됐던 남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를. 그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많이 파손이 되고 손상이 된 표본이지만 액침으로 남겼을 때 후대의 누군가가 그 액침 안에서 보다 좋은 어떤 연구의 모티브를 거기서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안에 일종의 기록인 거죠. 역사의 기록을 이제 표본이 가지고 가는 거죠. 계속. 우리는 표본을 통해 역사의 기록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과거에 사라진 생물체까지도 복원해낼 수 있다. 물론 영화에서처럼 공룡의 복원은 아직까지 불가능한 얘기다. 하지만 공룡의 피를 빨고 난 뒤 호박 속에 굳은 채로 보관된 모기에서 공룡의 유전자를 추출해 양서류에 넣어 부활시키는 방식은 정연한 논리와 과학적 근거를 갖추었다. 하버드대 연구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1914년 멸종된 나그네 비둘기를 박물관의 박제 표본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가지고 바위 비둘기 난자에 넣어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뉴 사우스 웨일스대의 마이크 아처 교수는 1983년 멸종된 남부 위부화 개구리의 표본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비슷한 유전 구조를 가진 호주 마시 개구리 난자에 넣어 수정란을 만들어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표본, 그 안에는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가치가 새겨져 있다. 지구상에서 사라진 동물들이 표본에 남긴 유전자가 있는 한 어쩌면 영화에서만 보던 주라기 공원은 이제 더 이상 공상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